내비게이션 목적지와 연동돼 알아서 차선 변경, 추월 가능. 지디넷 코리아 조재환 기자. 국내에서도 테슬라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기능을 28일부터 쓸 수 있게 됐다. 테슬라가 지난해 10월 26일 해당 기능의 북미 도입 발표 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특히 이주행 보조 ADAS 기능은 현대 기아차 차세대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기능보다 앞서 국내에 적용하게 됐다. 테슬라 코리아가 정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의 국내 이름은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다. 운전자가 테슬라 차량의 목적지를 설정하면 경로 안내가 시작될 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버튼이 활성화된다.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구간은 고속도로다. 차량 스스로 빠져나가야 할 고속도로 줄구를 인식해 스스로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췄다. 만약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이 진행 중인 테슬라 차량이 저속 주행 중인 전방 차량을 감지할 경우 스스로 주월 가능 차선을 찾는다. 심지어 차선 변경 승인 여부를 운전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다. 차선 변경 시 경고음이나 스티어링 휠 진동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다. 기존 오토파일럿은 한 차선 내에서 앞차와의 간격 조절이나 차선 내 중앙 주행 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도입으로 테슬라는 국내에서 차별화된 주행 보조 기능을 가장 먼저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기아차 HDA2는 제네시스 GV80 출시 예정일이었던 지난달 28일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네시스 GV80이 엔진 인증 등이 늦춰져 출시가 연기되면서 HDA2의 국내 시장 도입도 자연스럽게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HDA2는 HDA와 달리 자동차 선변경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게다가 현대 기아차가 최근 선보인 머신러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연동된다. 머신러닝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지난 10월 21일 소개됐지만 아직 현대 기아차 내 어떤 양산차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지디넷 코리아는 향후 테슬라 판매 차량 중 하나를 빌려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리뷰를 진행할 예정이다.